그날 오후 호박죽을 쓴 할아버지. 호박죽은 당뇨병 환자의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호박죽 달콤합니다. 부부의 건강을 위해 식이요법을 선택한 것. 없는 솜씨지만 나물 몇 가지도 준비했다. 여보, 당뇨병 환자에 좋대. 호박죽 달콤. 이렇게라도 할머니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야, 나물. 치매를 앓고 난 후 부쩍 입이 짧아진 할머니. 내가 신경이 많이 써져요, 집사람 때문에. 내가 요리하니까 어떻게 좀 잘 좀 해서 많이 먹게 해야 할 텐데. 잘 안 먹으면 아주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할아버지가 준비한 음식을 싹싹 비운다. 그나마 안심이 된다. 죽 더 줘? 그래. 응? 더 많이 있어, 더 줘. 그래? 야, 방울 좀 하죠. 당뇨병에 좋대야. 나도 많이 먹을게. 당신도 많이 먹고 건강해줘. 아내보다 먼저 떠나면 안 된다. 할아버지는 그 생각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자, 정리해요 이제. 요거 빈 깡통 식혜 먹은 거 가운데 박스로 던져. 빈 깡통. 오늘부터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한 할아버지.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비록 작은 소일거리지만 할머니에게 일거리를 나눠주기로 한 것. 그러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일이 위치를 말해줘야 한다.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치유가 되고요. 네,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리고 또 협력도 되고요. 기억은 없어도 반평생 살림을 꾸려온 감각은 살아있다. 오늘따라 기운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 이럴 때 할아버지를 위로해 주는 것이 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 온 편지다. 치매도 더 심화되지 않다고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정말 효도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잘 썼어요. 매달 빠지지 않고 보내온 편지. 할아버지의 보물 1호다. 기다리고 있어. 통화를 하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살짝 들떠있다. 인근에 사는 막내 아들이 곧 들른다는 전화다. 아이고, 며느리는 출근해서 못 온다네. 며느리? 며느리는 못 온디야. 기태님만 온디야. 기태님만? 응. 오나, 저기. 뭐? 새끼 사람. 온디야, 기태님 온디야. 여기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른다는 막내 아들. 그래도 매일 보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터. 보고 싶어요. 뭐 먹을거나 뭐 잘 하는 그런 거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막내 아들 홍기천 씨. 오늘도 어김없이 반찬을 싸들고 왔다. 맛살. 아, 맛살이야. 오이하고 좀 해왔습니다. 고마워. 야, 엄마하고 악수 좀 하고. 나도. 예, 아, 커플티 입으셨네? 예. 어제. 기천이. 기천이 알죠? 나 알죠? 기천이. 알고. 막내. 아실 때도 있고 가끔 또 나는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잘 아셔요. 다슨이여가지고 순하지 항상.
옛날에도 그냥. 내 아들 모두 아버지 뒤를 이어 목사가 됐다. 형들 모두 객지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건 막내 아들 기천식뿐. 에? 잡탕찌개야. 뭐? 잡탕찌개. 거기다가 다 먹여서 찌개에다가 푹 삶아 먹느라고. 살림하는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제 아내하고 같이 부모님 모시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동의도 했고 같이 이제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님이 아직은 젊으시다고 좀 더 후에 내가 더 힘이 없을 때 같이 살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 막내가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막내는 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바쁘고 또 우리도 들어가 봤자 단둘이 사는 건 안 묻을 거예요. 둘이 사는 건 제일 지금 즐거워요. 부자지간이 만났다 하면 대화는 언제나 옛날 얘기다. 구보 했잖아 새벽마다. 같이 구보도 같이 구보도 했구나. 구보 많이 매일 했어요. 많이 어렸을 때 생각하면 밥을 이렇게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밥을 못 먹고 밥 대신 뭐 도토리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먹고 그 뭐 시락지라고 해서 겨울에 논 밭에 이제 막 이렇게 무 같은 거 추수하고 남은 것들 그런 거 갖다가 삶아 먹고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요. 다 잃어버려.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억이 뭐 안 나지. 기억력 다 상실되고 추억 같은 것도 몰라요. 똑딱 하는 사이에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모처럼 아버지를 목욕시켜드리기로 한 기천 씨. 아버지의 등이 이렇게 좁았던가. 엄하고 무서웠던 아버지 대신 지금 기천 씨 앞엔 한없이 작고 나약한 백발노인이 있다.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환해졌어요. 아들 덕분 오늘도 시원하게 아주 목욕해서 좋고.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짠한 아들. 목욕을 시켜드림으로 인해서 아들과의 아버지의 어떤 그런 더 끈끈한 그런 사랑과 어떤 그런 것도 더 느끼게 되고 아버님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이제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날 밤 할머니가 일찍 잠든 사이 할아버지가 무언가 열심히 쓰고 있다. 두 달 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한 홍현봉 할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계획적이고 보람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다. 역사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루하루의 생활이 점검이 되고 예?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뜻 있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낸다는 뜻으로 그리고 하루의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 일지가 되고 꼭 좋잖아요. 이렇게 다 적었잖아요. 매일매일. 할아버지가 쓰고 있는 건 부부의 희노애락이 담긴 한 편의 드라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하루가 시작됐다. 두부도 넣고 양념도 넣고 골고루 들어갔어요. 냄새가 아주 구수한데요? 구수해요? 예. 여보? 평생 주방 한번 들어와 보지 않았던 남편. 아내가 아픈 뒤로는 프로 살림꾼이 다 됐다. 요건 찌개, 요거는 생선 간수매, 요거는 고추장, 오마이 식혜, 요건 상추쌈, 과일 맛있대 아주. 상추쌈 먼저 하나 먹고. 이것저것 골고루 음식을 먹여주며 할머니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살펴본다. 본인은 시각장애인이 되면 뭐가 뭔지 모르거든.
반찬도 모르고 또 다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따도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애기지요. 할머니 애기. 살림을 맡으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할아버지. 이리저리 쪼개서 한 달 계획을 세워놓긴 하지만 매번 생활비는 바닥이 나고 만다. 자녀들이 한 30만원 다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쇼동이라고 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저것 합해서 한 150만원 돼요. 이달부턴 없는 돈 쪼개서 저축을 할 예정이다. 두 늙은이가 이빨 다 빠진 거 그대로 치료 못하고 있잖아요. 2-300만원 어떻게 이 생활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빨 치료를 생각을 안고 있어요. 주부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일이지만 할아버지에겐 더 힘에 부친다. 오늘도 역시 커플룩 차림으로 외출을 하는 부부. 외출하시나요? 예. 외출을 종종 해야요. 외출 그래야 운동도 되고 신진대사가 되고 좋아요. 오늘은 또 어딜 가시려는 걸까? 집 앞 슈퍼. 장을 보러 나온 부부.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로 오셨어요? 네. 이게 단골집이요. 원래 우리 집이 요 옆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여기 거래하고 갖다 달라고 하면 우리 집까지 갖다 줘요. 요거 드셨죠? 네네, 예, 맞아요. 예, 예. 예. 말하지 않아도 할아버지가 원하는 걸 척척 가져다주는 주인 아주머니. 소고기. 그거 아니시래요. 소고기. 처먹는 거. 소고기 뭐라 그랬더라. 뭐였지 알 수가 있나. 무슨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지었을까. 매번 사는 거지만 이름이 입에 붙질 않는다. 두시장국 이거 가져가셨는데 이거 아니라며. 이거요. 아, 이거? 네. 아까 내가 갖다... 한바탕 퀴즈를 풀고 난 것처럼 속 시원하다. 고시장국 여리치 그거죠? 예, 예. 예, 예. 한 달치 밥상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렇게 하고 네. 저번 번처럼 쉬운 게 빵하고 요거리트. 어디다 쓰실 건데요? 사가세요. 천사의 집. 아, 천사의 집이요? 예, 장애인 집. 장애인 집에 예. 갖다 드리게 천사의 집이요? 네. 매주 가시죠, 매주. 매주가 아니라 매월 내일이 주때 수요일이거든요. 아, 그러셨나? 예. 빵 아저씨 오면은 예, 애들이 예. 좋아하는 거 그렇죠. 예, 챙겨가지고 너무 크지 않은 배달해드릴게요. 볼 일 다 봤건만 부부는 한참을 앉아 있는다. 어, 아유, 반가워요. 할머니는 여전히 달고 다니네. 그러군요. 반가워요. 고마워, 어디 못 다니겠네. 아니, 콜택시 타고 다녀. 이렇게 앉아 오고 가는 이웃들 만나는 재미도 쏠쏠한데 할아버지의 단골 슈퍼는 순식간에 동네 사람빵이 된다. 이거 하나 잡수세요. 여기 더우시니까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여기 드세요. 이게 선물. 이게 선물. 저희 가게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죠. 천사 아줌마요. 멀리서도 얼마나 친절한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산 물건은 배달을 해주기로 하고 부부는 산책 겸 운동 겸 쉬엄쉬엄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날 부부에게 숙제가 주어졌다. 슈퍼에서 배달 온 과자를 일일이 포장하고 있는 부부. 야, 뭐 치고 있어. 나도 같이 해요. 서툰 솜씨지만 리본도 매보고 그럴싸하게 꾸며보는데
리본매예요. 리본 기분 좋게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초콜릿 사탕 골고루 나눠 모두 50개를 만들 예정. 예쁘다. 와, 야, 그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와. 한 달에 한 번 가는 장애인 복지 시설. 갈 때마다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묶어. 이렇게 돌려. 옳지. 됐어요. 아이고 잘하네. 난 무서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당신 무시해서 미안해요. 잘해요 요랑. 당신 눈썰미가 있어서 잘해요. 아이고 나보다 더 잘했네. 칭찬 한마디에 금세 기분 좋아지는 할머니. 부부의 정성으로 만든 선물 꾸러미가 완성됐다. 산타 주머니. 와,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오래전부터 산타클로스로 활동하며 크리스마스 때마다 작은 이벤트를 열었던 부부. 하지만 이젠 시시때때로 산타 할아버지로 변신한다. 일명 사계절 산타다. 부부의 집 근처에 있는 장애인 요양시설 천사의 집. 애들 나와 있네. 다 왔습니다. 부부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밖에 나와 그들을 기다린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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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 너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유난히 아이를 좋아하는 할머니. 평소와 달리 할머니 웃음소리가 커진다. 이제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머니로 변신할 시간. 가짜 수염은 필요 없다. 할아버지의 멋진 수염이 진짜 산타로 만들어준다. 모자가, 모자가. 머리 깎았다. 한편 아이에게서 시종 일관 눈을 떼지 못하는 할머니. 아이들 보니까 좋으세요? 그렇죠. 좋죠. 예쁘지.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고마워요. 정말 천사들 같아. 예뻐졌어. 복장이 무슨 복장이지? 산타클로스 복장. 나는 사계절 산타 할아버지요. 시험 봐. 사계절. 다른 사람들은 12월달에 가짜 시험 달고 나오는데 나는 진짜 사람은 사계절 있잖아. 한여름에 나타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드디어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보따리가 열렸다. 작년 12월 지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온 후로 부부는 단둘이서 매달 이곳을 방문한다.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이들에겐 한없이 크고 고마운 정성이다. 고맙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사랑 가득 넘치는 순간. 선생님 이뻐요. 눈 들어가지고 갈매 우와가 맛있겠어요. 사탕하고요.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신들로 인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부부는 더욱 살아갈 힘을 얻는다. 기분이 좋고 애들이 다 즐거워하니까 아주 참 좋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엄마 다들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산타 부부의 작은 이벤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시간. 마주잡은 손을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들. 부부의 발걸음에도
아쉬움이 짙게 내려앉는다. 다음날 지인의 무용단 연습실을 찾은 부부. 춤 배운다니까 집사람이 더 명랑해졌네. 누가 내가? 애쓰셨습니다. 네? 사모님 오시니라고. 네. 아, 더 이뻐지셨네. 그 이쁜 티를 또 이렇게 예. 입으시고 진짜 멋있네요. 멋있어요. 네. 기본무를 이렇게 배우기로. 할머니를 위해 춤을 배우기로 결심한 할아버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하나. 춤 동작은 대뇌 피지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록 다리가 아파 상체만 움직여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춤을 배워볼 작정이다. 요 그렇죠. 셋. 한쪽 올리고 둘. 어찌만들. 셋. 이게 치매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아, 어렵겠다. 그렇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보, 네? 재미있죠? 네. 예, 젊어지죠? 네. 많이 배워가지고 합시다. 예? 그리고 음악에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봐요. 언뜻 보기엔 쉽게 따라할 것 같은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 사모님도 이 감각이 있으세요. 예, 감각이 있어요. 어, 예, 박자도 어. 잘 맞추시고. 집사람 춤 잘 춰요. 소질이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집사님이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도와주고 그러면 예. 연습 많이 해야 잘 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따라하는 제자를 위해 선생님은 북치는 법도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북은요, 이렇게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함부로 또 치매 예방도 되고 아주 재밌어요. 쳐보세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도전할 준비가 돼 있는 할아버지. 그냥 이렇게 살짝 붙이기만 하면 돼. 강야, 강야. 하나, 둘, 셋, 넷. 오, 잘하셨어요. 각을 3시, 2시, 12시 방향에 치면 딱 박자가 맞아요. 짠 지금 안 돼. 연습을 많이 해야요. 예, 예. 준비되셨어요? 네. 사모님. 예.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 예, 예. 그동안 이러한 즐거움을 한 번도 주지 못했던 남편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케 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한다. 연습 많이 해야죠. 집사람도 해놓고서요. 그러면 잘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늙은이 하는 것이 더 재미나게 볼 거예요. 배움의 즐거움에 푹 빠져 밤이 깊은 줄도 몰랐다. 산책하기 더없이 좋은 날. 여보, 당신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하지만 내가 설명하는 소리를 잘 듣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요. 호수, 강물이 있고 잔디도 파릇파릇하고 너무 좋아요, 여보. 할머니와 늘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겨내고 싶은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부부란 그런 것이다. 똑같은 하늘 아래 가서도 인고 생활해야죠.